주로 굴 등의 어패류를 날것으로 먹었을 때 걸리는 노로바이러스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. 강원 지역에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환자가 늘었는데요. 가족들이 모이는 설 명절 특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이하라 기자입니다. 구토와 설사, 발열 등 다양한 증상을 동반하는 장염 중 하나인 노로바이러스. 다른 식중독 바이러스와는 달리 추운 겨울에 특히 유행합니다. 지난달 강원도 내 노로바이러스 신고 환자 수는 5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4명보다 2.3배 늘었습니다.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굴이나 조개 등 어패류를 먹었을 때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있는 물을 마셨을 때 감염될 수 있습니다. 사람의 분변이나 침을 통해서도 감염됩니다. 짧게는 12시간, 길게는 이틀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설 명절 환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감염력이 매우 강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가족들과 떨어져서 혼자 격리하는 것이 좋게 되는 거고요. 음식이나 아니면 개인 물품은 따로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음식은 되도록 익혀 먹는 게 좋고 화장실 변기 물을 내릴 때 뚜껑을 닫고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. 질병관리청은 두 사람 이상이 구토와 설사 등 장염 증상을 보이면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.